제목, 클린스만 감독 분노, 손흥민 부상에 토트넘 팬들도 우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토트넘, 이 싱가포르와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차전에 서희 부상으로 인해 토트넘 호스퍼 팬들과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의 분노와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11월 A매치 소집 중인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7일 현재 경기 후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실시된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막바지에 상대의 거친 태클에 시달려 부상을 입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시점에서의 무리한 태클로 인해 손흥민은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토트넘 팬들은 그의 부상에 큰 우려를 표현했다. 특히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손흥민이 트레이드 마크 득점을 했으나 부상으로 쓰러져서 치료를 받을 때 토트넘 서포터들이 걱정했다고 전하며 손흥민의 부상이 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장면에 대해 반칙을 가한 것에 대해선 화가 많이 났다. 부적절한, 하지 않아도 될 반칙이었다. 꼭 그런 반칙을 했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고 분노를 토로했다. 이는 손흥민의 부상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의 무리한 반칙에 대한 감독의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다행히 손흥민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경기를 이어가며 남은 시간을 성공적으로 소화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모든 선수가 작은 부상을 안고 경기에 나선다. 대표팀의 부름을 받고 뛰는 건 꿈꿨던 무대다.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을 팀이 만드는 것이다. 나 하나 아프다고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중국과의 대회 2차전을 위해 다시 국내 훈련을 시작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중국과의 경기를 위해 18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소집할 예정이며 그 뒤에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21일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의 대회 2차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손흥민의 부상에 대한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